요즘 장보러 가기가 무섭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어진 전 세계적인 에그플레이션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예전이라고 딱히 싸진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식품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기로 유명합니다. 아마 해외에서 처리해보신 분이라면 매우 통감하실 거예요. 도시별 소비자 물가 비교 사이트인 넘비오에 따르면 그 물가 높기로 유명한 뉴욕의 주거 비용이나 식당 가격은 서울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 식료품 가격은 오히려 약 4% 정도 저렴해요. 이게 우리 식량 문제의 현주소죠. 이건 우리나라의 농업이란 산업이 마주한 두 가지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나이죠.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중은 약 46.8%, 경영주를 기준으로 하면 59.9%나 되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영세성입니다. 농가당 평균 농지 면적은 약 1.5헥타르, 평수로 환산하면 1512평 정도죠. 대형마트들이 보통 3000평 이상의 매장 규모로 운영 중이니까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인 거예요. 참고로 영국은 87헥타르, 프랑스는 69헥타르, 독일은 60헥타르입니다. 이처럼 농업인구가 고령에다가 규모는 매우 영세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엔 기후변화 때문에 농업 생산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업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산업이 있죠. 바로 스마트팜입니다. 우선 스마트팜은요, 사물의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ICT 기술을 적용한 농업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국내 농업은 노지에서 농업인의 경험과 감에 의존했죠. 늘 하던 대로 파종하고 비료주고 재배하고 수확해왔던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었지만은 이게 과연 생산성을 향상시킬 최적의 방식이었을까요? 농업 생산성을 늘린다는 것은 똑같은 면적의 농지에서 전보다 적은 노동력과 비용으로 더 많은 수확을 거두는 걸 말합니다. 이건 농부의 경험만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영역이죠. 이 때문에 미국, 유럽 등과 같은 농업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농업에 많은 기술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네덜란드가 이 분야의 대표 국가 중 하나죠. 국토 면적이 제약되어 있다 보니 과거부터 원예 농업이 발달했고 더 나아가서 이를 자동화하는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프리바가 있죠. 온실 환경 제어 시스템 솔루션 기업으로 현재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온실 내부의 온도와 습도 조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의 재활용 및 수율 에너지 전환 같은 물을 관리하는 시스템, 수확의 양 과 시기를 예측해서 필요 노동량을 계산하는 시스템,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홀티맥스도 우리나라 파프리카 온실 농가에 시스템이 다량 보급될 정도로 유명한 곳이고요. 이스라엘도 스마트팜 산업의 선도 국가 중 하나입니다. 테릿, 네타핀 같은 곳이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사물 지능통신 기반의 관리 기술과 함께 물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관계 시스템 부분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곳들이죠. 이런 농업 기술의 선진성이 밑바탕되어 있는 덕분에 식량 생산 효율성이 우리나라의 4배나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스마트팜이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영농인들과 대형 농가를 중심으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 시장을 더욱 키우기 위해 노력 중이고요. 그렇다면 국내의 스마트팜은 어떻게 운영되며 어디까지 이르렀을까요? 국내 스마트팜 시장을 이해하려면 역시 스마트팜 시장에 참여 중인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출신의 30대 청년 농부가 운영하는 딸기 스마트팜 안스팜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으로 1000만 헥타 정도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농지에 대한 면적은 10%가 넘겠죠. 그 안에서의 시장 규모는 35조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도 안 되죠, 사실. 500만 원짜리라도 ICT 환경 복합 제어 시스템을 붙이면 그게 스마트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ICT 환경 복합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농가는 전국에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정부의 확산 사업이라든지 이 스마트팜 보급 사업을 봤을 때는 시장 규모는 굉장히 좀 앞으로는 커질 거라고 봅니다. 18년도, 19년도 이때 스마트팜 확산 사업이라고 해서 60% 정부 보조로 스마트팜을 보급해주는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신생 업체들이 많이 생겼죠. 메가급 성장하는 데도 있고 국내에 수십 개의 어떤 스마트팜 제공업체들이 커가고 있는데 하는 거에 따라서는 사업성도 있고 시장성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2.5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인터넷 기반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언제든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ICT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을 우리 작물의 최적화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복합 제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물리적인 작동들은 이 CCTV를 가지고 우리는 꼭 봐줘야 돼요. 언제라도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카메라에 대한 성능이 또 스마트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여기는 구조적으로 자연광이 좀 적게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딸기에 잘 맞는 광합성에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스펙트럼만 뽑아낸 특수한 이제 식물 생장용 LED예요. 사실 열매 채소에는 생각보다 효과가 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지금 달려있는 이 시설은 업앤다운 행잉 거터 시스템이라고 해요. 네덜란드에서도 그렇고 딸기 쪽에서는 가장 최첨단의 진보된 방식의 기술이에요. 근데 문제가 많아요.
수많은 제품 중에 결함이 하나라도 생겼을 때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이번에 경험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좀 안전적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거는 드리퍼라는 시설이고 저희가 시간 세팅이나 작물의 어떤 최적 조건들을 따라서 1mm까지 정밀 관수를 해줄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면은 제가 만약에 10mm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진짜 정확하게 10mm 딱 나와요. 그 정도로 정확하게 정밀 관수가 되는 게 스마트팜의 어떤 장점이죠. 얘는 점적 테이프의 찌빵지라고 하는 건데 농가에서는 이거를 많이 쓰기를 추천을 해요. 이게 가성비도 좋고, 그 요거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물 들어가요. 저 이제 자동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세팅만 해놓고 다른 업무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평수랑 창업 비용, 실제로 이게 수익이 나는 비즈니스가 됐는지. 네, 네. 지금 여기 부지는 제가 2,000평 정도 매입을 했고요. 시공은 제가 직접 다 설계하고 직접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지었는데, 이 1,400평에 대한 골조 같은 경우는 1억 9,500 정도에 지었어요. 위에 커튼, 뭐 여기 시설, 스마트팜 시스템 다 해가지고 총 저는 4억 2,500 정도. 여기는 제가 지금 4만 주 정도 딸기를 길러요. 여름 시즌과 겨울 시즌 나눠서 하는데, 여름 시즌에는 또 상추를 키워요. 여기서 딸기로만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억 8천 정도, 상추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1천만 원 안 되게 좀 매출했어요. 두 달 동안 한 그 정도, 뭐 2억 5천에서 3억 내외의 작물을 통한 비즈니스 수익이 나온다. 여기 오셔가지고 네. 농사 시작하신 네. 이래로 네. 가장 힘들었던 게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힘들 때는 준비 과정, 농지를 조성하고 농지에 팜을 올리는 과정에 이 갈등이 너무 많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업은 창업의 완전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물 재배는 기본이고, 농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농지법, 각종 인허가, 시설 구축, 또 판매, 유통, 마케팅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외부 요인으로 농산물의 가격 요인들, 주민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준비 단계가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만 극복을 하고 인정을 받고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좀 역할들을 많이 하시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 궤도만 들어오면 평생 너무 좋죠. 우리는 정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어요. 네덜란드가 스마트팜 농업 쪽으로 굉장히 이제 강대국으로 되어 있고, 또 프리바 제품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전 세계의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팜이 또 종류가 많잖아요. 로봇도 있고 자동화 설비도 있고 이러한 ICT를 통해서 작동하는 이런 스마트한 시스템들이 있고, 이런 로봇이나 기계적인 부분은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보급화가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저희와 같은 ICT 환경 복합지역 이러한 시스템들은 지금 폭발적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세계적인 추세가 스마트팜 디지털 농업 쪽이에요.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로 식량에 대한 안보 문제, 먹거리의 중요성, 또 이번에 밀도 문제 됐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식량에 대한 그런 위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죠. 어떤 외부 환경과 관련 없이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의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투자가 될 거라고 좀 봐요. 저는 농사를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농산업 분야의 어떤 사업을 하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스마트팜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만들어주는 이제 회사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서 큰 스마트팜 아니면 이 농산업 분야의 어떤 사업을 만들어가는 회사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교육사업, 농업인 육성사업, 디자인 앤 빌딩, 그다음 컨설팅, 공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농업회사로 키워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여겨지는 스마트팜의 미래 어떨까요? 리서치 기관인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137억 달러고 25년에는 22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9.8%인 거죠. 국내의 경우는 2020년 기준 약 5.4조 원 규모고 연평균 성장률은 8.4%, 올해는 6조 원을 돌파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도입 초기에 해당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죠. 물론 여기엔 좀 더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에서 약 60%를 노지 농업 부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설 원예의 경우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설 농업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건 앞서 초반에 언급한 대로 농지 면적이 작아서 시설 농업의 비중이 높은 국내 농업 상황 때문이기도 하죠. 이러한 시설 원예로의 편중이 가진 문제는 특정 작물로 생산이 편중되면서 과잉 생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팜의 확산과 함께 다변화가 뒷받침되어야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높은 식료품 가격은 현재 많은 도시 근로자들과 시민들의 불만을 낳고 있습니다. 구매가 잦은 만큼 물가 체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처분 소득을 줄여서 소득이 늘어도 늘어난 것 같지 않다는 체감을 만들고 있죠. 이것이 국내 산업의 많은 부분에서 비용 상승의 압력으로 이어진 만큼 농업이란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스마트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농업이 기술 혁신 산업으로 변화하는 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스마트팜 시장을 눈여겨봐야 할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수요일에 새로운 수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